2019년 6월 2일,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의 한 가정집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대학 출신의 농림수산성 차관까지 지낸 엘리트 관료가 자신의 아들을 실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건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아들이었던 44살 쿠마자와 에이치로는 일명 백수였습니다. 별다르게 직업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빌부터 용돈 받으면서 외부의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다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5월 25일 답이 없으니까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자취하다가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끌려 들어온 건데, 본집에 들어와서도 이 아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내내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트위터에 "나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게임하고 있다" 자랑하듯이 막 써놨었다고 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방에 게임이 켜져 있었다고 하니까 말다한 거죠 뭐. 당시 이 아들의 용돈은요 꽤 많았습니다. 한달 용돈이 40만엔, 하나로 약 36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당연히 몽땅 게임에 쓰죠. 현질. 와, 한달 용돈이 360만 원이었다는 거에 한번 놀래고, 이거 쓸데기 없이 현질로 다 썼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래고, 당시 일본 정년 퇴직한 30년 근속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24만 엔이었대요. 외교관까지 거치고 은퇴한 아버지 경우도 연금이 40만에는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뭣도 안 하고 있는 아들이 용돈이 40만엔. 와, 보통 직장인 한달 월급보다도 더 많이 용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쿠마자와 H로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급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아, 대학에도 떨어졌어. 그래서 애니메이션 학원 그 캐릭터 디자이너 학과에 입학,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쿠마자와 히데아키는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에 1967년 농림수산성 농림성에 들어가 경제국장 등을 거쳐 사무차관을 지냈고, 이후 체코 대사를 거친 후에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야말로 엘리트. 그런 그의 아들이 쿠마자와 H로였는데, 엄청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발톱 때만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냥 일직선의 인생을 살아온 듯합니다. 사건 당일인 2019년 5월 마지막 날, 이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 초등학교 측에서는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들 응원 소리하며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때 아들이 막 짜증을 낸 거예요. 아이씨, 삐삐삐삐. 아, 더럽게 시끄럽네, 정말. 그러면서 아들이 이 모든 짜증을 함께 있었던 아빠, 엄마한테 막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가 시끄럽다고 난리야. 너는 아주 뭐만 하면 아빠 엄마한테 짜증내고 난리더라.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 간에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낮에는요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듯 보였어요. 문제는 해가 넘어간 6월 1일 새벽 3시경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 아들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들 H로가 에이씨 하면서 아버지를 때려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열이 받는데 아들한테 지금 맞았어요. 이 아빠 히데아키 눈안 돌겠습니까?
당시 76세였던 히데아키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버린 겁니다. 새벽 3시 20분경 이 아들은 아버지가 휘두른 시칼에 복부 2회, 견갑골 아래 등 부위에 1회, 양손과 팔에 여러 방어운을 입은 채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 자수했어요. 아들의 양손과 양팔에는 방어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저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이 아들은요, 즉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다출혈이었어요. 즉,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후 방치당해 사망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치명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아들을 방치하면서 구경하다가 아들이 딱 죽자 그제서야 자수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바로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 이 아버지 히데아키는 체포 후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히키코모리 성향이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그 전날 낮부터 운동회를 했던 그 초등학생들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 일어났던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이 그 범인처럼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아들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평소 분노가 많았던 아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찔렀다. 이거는 본인의 생각 아닌가?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 부모님을 때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때리고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아들놈이요, 엄마는 만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려 중학생 때부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학생 때부터 계속 지가 뭔가 짜증만 나면 엄마 주먹으로 때리고 뺨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자취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본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다시 개같은 버릇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나이도 더 먹고 덩치도 더 커졌다고 엄마뿐만이 아닌 아빠까지 막 때리기 시작해. 실제 체포 당시 이 아버지의 몸 이곳 저곳에도 많은 멍들이 있었대요. 아버지에게도 평소 많은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개망나니 같은 아들임에도 내 아들이라고 부모는요 입 한번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숨겼어요.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 아빠 히데아키한테는 망나니 아들뿐만이 아닌 딸도 있었어요. 이 딸이 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서 혼담이 이제 결혼하자 뭐 이런 혼담이 왔다 갔다 오갔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편 남자 측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여자 쪽 오빠가 걔 망나니라며? 직업도 없이 집에만 처박혀서 애니메이션만 보고 게임만 한다고 하던데? 중증 오타쿠, 히키코모리. 이걸 알게 된 상대 측 부모님이 좀 껄끄러워진 겁니다. 저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도 되는 건가? 아, 좀 싫은데? 그래서 오가던 혼담이 깨진 거예요. 나 너무 이 남자 사랑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 안 된대. 이렇게 되다 보니 시리에 빠진 이 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은 그렇게 가고 아들 또한 이렇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반응이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랬겠냐. 무죄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로 감형해서 선처해야 한다. 라는 반응이 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안타깝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또 난감해져요. 무죄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이 사건이 판례가 되어버리면 뭐야? 히키코모리 아들이나 딸 있으면 혹은 부모 때리거나 하는 자식 있으면 저 아버지처럼 그냥 죽여도 되겠네? 죽여봤자 죗값 얼마 안 받네? 실형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겠네? 이렇게 인식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동정 여론,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만을 따르기에는 역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죽이는 게 아닌 강하게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다면, 죽이는 게 아닌 신고를 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쉬쉬하면서 숨기다가 결국 살해까지 한 거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살인은 살인인지라 마땅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 쿠마자와 히데아키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가 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아들이 워낙 심각한 폐륜아였고 단순히 히키코모리로 사는 걸 넘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 노후 자금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등 악질이었으며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하였다고. 참,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존속살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